제목 이항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 자, 분포라는 거 들어봤죠? 계속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나열한 걸 분포라 그래. 근데 그 분포된 애들의 주제가 이제 도수가 있었을 때 도수분포, 확률이 있었을 때는 확률분포인데, 이항분포? 뭐 처음 듣는 말이네요. 이항이라는 말 혹시 너네 들은 적 있니? 중간고사 때 들은 적 있을걸? 뭐 할 때 배웠어? 이항정리.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누구랑 좀 관련이 있나 보다. 이항정리랑 관련이 있는 분포구나가 일단 기본 베이스 되니? 하지만 이항정리랑 큰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냥 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등장할 뿐이지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쓰진 않아. 알겠니? 자, 이항분포가 뭐다? 라고 앞으로 말할 겁니다. 자, 이항분포란 적길 바래. 말로 할 줄 알길 바래. 이항분포란 독립시행의 확률들의 분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뭔지도 한번 또 환기를 해야겠죠? 조건부 확률의 맨 뒤에서 배웠고요. 페이지는 110. 잠깐 볼게요. 110. 독립시행의 확률. 자, 필기한 사람들은 뭐 필기한 거를 살짝 보면 되겠죠? 쌤이 정확히 뭐라고 불러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반복된 어떤 시행 중에 특정 사건의 출현 빈도 또는 출현 횟수를 물어보는 확률을 독립 사건에 대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반복된 시행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거나 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한다거나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을 여러 번 확인하고 집어넣는 이런 시행인데, 독립이라는 거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그 시행을 계속 반복해도 그 확률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런 일반적인 시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인데 여러 번 던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고, 일반적으로 그래야만 반복된 시행을 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지고요.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반복된 시행 중 특정 사건 3의 배수가 나온다. 가 4번 나올 확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기는 게 5번이 확률. 이런 거. 됐나? 이런 모든 형태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푸는 방식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얘는 왜 굳이 다른 작은 단원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항분포,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서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와요. 다른 단원이랑 연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중요하다고 별표를 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만 하고 다시 설명할게.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4번 나온다. 일단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이 얼마니? 얘가 나올 확률은, 자, P3배수라 그러면 걔는 3분의 1이네요. 왜냐면 3이랑 6이니까. 맞나? 그리고 얘가 4번 나왔단 말이지? 그럼 질문. 3의 배수가 4번 나왔단 말은 어떤 말이 생략된 말? 아닌 게 6번 나왔다. 3의 배수 아닌 건 얘의 여사건이죠? 그게 나올 확률은 그럼 얼마야? 3분의 2죠? 3, 6을 빼면 4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지면 10번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확률들을 전부 곱하게 됩니다. 근데 3분의 1은 몇 번 나와야 되고? 4번 나와야 되고, 3분의 1을 4번 하면 4승 되겠죠? 자, 그다음 3분의 2는 몇 번 나와야 돼? 6번 나와야 되고요. 됐나?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이 아니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몇 번 던져? 3의 배수가 언제 나오냐도 중요하지 사실.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총 몇 자리고? 10자리고 그 중에 몇 자리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앞에다 얼마 곱해주면 된다? 10, 14라고 곱해주면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
알겠나?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률들의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입니까? 3의 배수는 몇 번부터? 최소 몇 번? 0번. 0번부터 최대 몇 번? 4번? 10번까지 나올 수 있지? 하지만 10번 나오긴 힘들죠. 사실 확률이 3분의 1인데. 근데 나올 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확률은 낮지만. 맞지? 그래서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부터 10번 나올 확률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지. 이해됐나? 맞죠? 그리고 그 모든 확률을 다 분포로 만든 걸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알겠니? 이해됐나? 3의 배수가 왜 3인가? 총 3이랑 6이 있잖아. 주사위 던지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10번 면 6분의 1. 그러니까 3번 3분의 1. 한 번 더 하면 3분의 1. 이해됐나? 네. 그 열 개를 하나로 보긴 힘들죠.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본 거지, 하나씩. 이거 원래는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는 6의 10승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숫자가 크니까 하나씩 한 겁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들의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표현할 때는 이항분포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게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앞에 B를 따가지고 이항분포는 좀 특별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분포, 아 미안, 그냥 이상확률 분포 앞에서 배운 것들은 굳이 표현을 안 해주지만 이항분포는 중요하대 안 중요하대? 그래서 얘는 중요하네야 라는 이런 어떤 마크를 달아주고요. 그 기호를 B라고 해줍니다. 얘는 B야 라는 말은 뭔가 중요하다 라는 뜻이고 이항분포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항분포에 대한 정보를 적어줘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몇 번 합니까? 라는 게 좀 중요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하는 확률이 얼만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의 배수였으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이야. 맞지? 그리고 3분의 1을 알면 사실은 그 반대 확률도 아는 거랑 다름없죠?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될 거고 0번부터 n번까지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라는 거는 굳이 뭐 중요할 게 아니네. 그래서 어떤 시행을 n번 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 확률이 p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적어준 거야. n회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확률이 얘니까 반대 확률도 알려준 거지. 그럼 얘가 한 번, 0번 나올 확률부터 n번 나올 확률까지를 쭉 적은 거예요 라는 기호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좀 전에 내가 주사위를 몇 번 던졌었어? 10번 던졌었죠?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물어봤지? 그게 특정 사건이고요. 걔가 몇 번 나와야 됐어? 4번 나와야 됐지. 근데 4번 나오는 거 구해라고 하면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고 걔가 나올 수 있는 개수로 분포 한번 만들어봐, 조사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런 걸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이해됐나?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보자면 좀 전에 나왔던 녀석은 B 몇 번 던진다고? 10번.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확률은 얼마였어? 3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 그러면 내가 어떤 3분의 1짜리 확률을 가진 사건을 원해. 근데 걔를 10번 할 거야. 그럼 얘는 0번부터 10번까지 일어날 수 있죠. 모든 경우가. 그래서 그것들을 다 쓴 걸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얘 중에 4번 일어나는 거 구해라고 하면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그래서 왜 어제 우리가 구한 것 중에 뭐 몇 시 몇 분에 몇 시 몇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확률을 조금 이제 그 구하기 귀찮게 될 때 이런 거를 쓰고요. 그리고 이 분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어. 오늘 다 배우겠지만. 됩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 분포지? 맞나?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할게. 자,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내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내가 그런 말 했다. 확률이 좀 길면 가로로 쓰기보다는 세로로 써라 라고 했죠. 왜냐면 이게 확률이 길어지니까. 얘는 확률이 길어지는 것 같지? 그래가지고 그냥 세로로 좀 표현 좀 할게. 자,
자, 내가 원하는 그 P라는 사건은 몇 번 일어날 수 있고? M번. 최초 몇 번? 0번. 0번부터 몇 번까지? 1번, 2번, 땡땡땡, N번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난 저분 포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P라는 게 몇 번 일어나는 경우야? 0번. 그러면 P는 몇 승? 0. 0승. 자, 그 다음에 P의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 1? 1? 0. 아니, P면 반대는 뭐라고 하면 돼? P-P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 정도 할 수 있을까? 1-P. 그 다음에 1-P 쓰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 반대를 그냥 앞으로 Q라고 부를 겁니다. 자, Q의 의미는 뭐다? 1-P인데 그냥 의미상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둘이 더해서 1 되는 경우니까는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Q는 몇 번 일어난 거야? N번 일어났겠죠. 얘가 0번이니까. 맞니? 그리고 요대로 끝이 아니라 앞에 뭐 곱해줘야 돼? N자리 중 P가 들어갈 몇 자리 골라야 돼? 0자리 그래가지고 앞에 NC0까지 붙여주면 독립시행의 확률 하나 구한 거 맞니? 그리고 NC0 0이다 맞나? 1인 거 알죠? 0101이잖아 어쨌든. 자, 한 개. 얘는 P는 몇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Q는 몇 번 들어가겠어? N-1번 들어갈 거고요. NC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NC2의 P의 제곱 Q의 N-2승부터 뚜루룩 내려와서 땡땡땡 와서 NCN의 P의 N승 Q의 0승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알겠니? 맞아? 근데 너네 잘 봐. 혹시 얘네 어디서 보... 아니 왜 이렇게 잘 풀어줘? 얘네... 아이 정신아! 얘네 어디서 본 적 없냐? 얘네들? 저거 이항정이야, 저게. 뭔 소리냐면, 잘 봐. P 플러스 Q의 몇 승? N승이라는 걸 전개하면 얘네가 나오죠? 해봤나? 자, 이거 앞에 어떻게 돼? 시그마. R은 뭐부터?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NC R 그 다음에 P의 R승 Q의 N-R승이라고 쓰면 이게 이건 거 우리 배웠나? 네. 물론 공부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건 거 알겠니? 이해됐나?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노란 걸 싹 더한 건 이거다라는 거 됩니까?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야? 1. 좋아요. 둘이 여사건이잖아. 그래가지고 1의 N승인 거야. 다 더한 게. 알겠니? 그래서 저거를 다 더한 건 굳이 증명 없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1. 독립시행의 확률들의 분포는 0번부터 N번까지 일어나는 걸 다 쓴 건데 그들을 나열하고 보니 그 모양이 뭐랑 똑같아? 이항정리랑 똑같아. 그래서 확률들이 이항정리처럼 생겼네 라고 하니까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것뿐이야. 알겠나? 하지만 문제 풀 때 이항정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 여기까지 되나? 자, 이제 이항분포의 마지막. 자, 이런 분포가 있으면 우리는 뭐를 시킬까? 문제에서 간단히 말하면 얘도 확률분포 맞죠? 확률들의 분포잖아. 확률분포 어떤 이런 통계자료를 너네한테 딱 줬어. 그럼 너네한테 뭐 하라고 해? 계산. 그냥 5분 정도 보다가 이러냐? 뭐 시켜? 짜장면 시켜? 뭐 시켜? 그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되나? 평균 어떻게 구하죠? 얘, 얘 곱하고, 얘, 얘 곱하고, 얘, 얘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느낌이 어때? 더럽죠? 하지만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 해야 되고. 잘 봐. 그 녀석을 우리는 expectation x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알겠니? 가 np랑 똑같아. 외우는 건 외웁시다. 다시. 자, 이거 이렇게 할까요? 해도 돼? 해! 하다 보면 종쳐 이렇게.
그 뭐 저 1번 아직 못 풀었는데요? 이러면 빨리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항분포의 평균은 무엇과 같다? 자,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싫은 사람은, 나는 선생님 저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거의 뭐 학교에서 도당구 알파고 제가 거의 별명이 도파고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곱할 겁니다. 곱해. 곱하다 보면 이제 종이 친다고 지금처럼. 외워. 더 재밌는 건 분산도 더 쉽다. 자, 이건 NPQ입니다. Q가 뭐라고요? 1-P. 간단히 말하면 N과 P가 있으면 평균 분산 끝이야. 이항분포는. 알겠어? 이해됩니까? 자, 그럼 너네는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 알겠어? 이건 진짜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 너네가 진짜 너무 틀리고 싶어도 이건 맞게 돼 있어. 알겠냐?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에서 다음 이항분포에서 라고 하면 어? 이거 평균분산 구하기 개쉬운 그거잖아? 라고 너네가 문제를 풀 거거든. 만약에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멘트를 적으라고 한 겁니다. 문제에서 이항분포라고 안 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무슨 확률을 구하고 있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분포를 말하고 있네. 어? 이거 이항분포인데? 라고 알아야 이걸 써먹을 수 있어. 알겠니? 뭔 소린지 알겠죠? 그 확률들이 이항분포인 경, 아, 독립시행의 확률인 경우엔 이런 말이 안 써있어도 너네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한 거다. 이거는 개쉽거든? 이거 뭐 안 외워질 수가 없어. 근데 이항분포인지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생겨.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이제 곧 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문제 풀게요. 페이지 131. 1번. 자, 명중률이 4분의 3인 양궁 선수가 화살을 5발 쏠 때, 자, 명중률이 4분의 3이라는 말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옆에서 누가 쏘기 전에 이거 하든 말든 무조건 맞을 확률이 얼마다? 4분의 3. 즉, 얘가 화살을 계속 쏘는 행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시행. 되니? 그걸 몇 번 한대? 5발 쏜대. 되니? 5발을 쏘게 되면 얘는 몇 발 맞을지 모르죠? 예. 그럼 최대 몇 발까지 맞을 수 있어? 5발. 최소 몇 발? 0. 오케이. 그리고 그 몇 발 맞냐라는 확률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독립시행의 확률. 맞나?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 X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에다가 밑줄 좀 칠게요. 그러면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변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그걸 봤죠? 몇부터? 0부터 1, 2, 3, 4, 5까지 가능하네. 됐니? 이해됐나?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 확률을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 그 구하려는 확률들이 모두 무슨 확률이야?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그런 분포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이항분포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저 상황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분포를 만들었네. 이게 이항분포랬지. 이항분포 특이하니까는 표현을 bn,p라고 한댔지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b, 자, n은 얼마? 몇 번? 다섯 번. 자,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중요합니다. 자, x는 명중하는 애야? 안 명중하는 애야? 명중.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명중하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은 4분의 3. 자, 그래서 bn,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저렇게 쓴 순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전부 끝난 거야. 알겠지? 둘이 곱한 게 뭐고? 평균. 평균이고 거기다가 q는 지금 얼마죠? Q. Q 헷갈리면 안 된다. Q는 얘의 여집합을 말해, 여사건을 말해.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게 있으면 Q는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쫄 필요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평균, 분산, 그리고 거기다가 루트 씌운 건 뭐? 표준 편차니까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꼴로 나타내어라가 지금 요 1번 문제니까 요거 그냥 답으로 쓰면 되겠지?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를 구하는 식? 함수. 뭐를 구하는 식? 어? 확률을 구하는 식. 알겠냐? 야, 확률 질량 함수 그냥 확률 함수란 뜻이잖아. 되니? 그러니까 아, 이 함수를 이용해 함수란 어떤 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식인데 뭘 구할 때 쓰는 식이다. 확률을 구할 때 쓰는 식이다. 질량이란 말 일단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자. 그 확률 하나하나하나를 우리는 무슨 확률이라고 그랬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의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됐나?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실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쌤이 한 방에 식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X번 일어날 때의 확률을 구하면 되지? 맞나? 그래서 4분의 3은 몇 번 일어나야 되고 몇 번?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게 X번일 때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사건은 몇 번 들어가야 된다? 5-X. 됐나? 왜? 둘이 합치면 몇 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5-X가 들어가는 것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앞에 뭐 곱해줬죠? 뭐 곱해줬어? 이 녀석이 들어갈 자리는 총 몇 자리 중에? 다섯 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야 돼? 그래서 OCX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괜히?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갈게요. 자, 이 식 찾는 거 아마 공부하다 보면 다 할 건데 붙고 이번에도 뭐 서술형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것만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도당도 있으니 확률 질량 함수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감점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줄게. 자, 이 식은 확률을 구하는 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써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함수를 보통 뭐라고 쓰게? fx 좋습니다. 근데 확률을 구하는 식일 때 f보다는 px라고 보통 쓰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px라고 쓸 건데 이산 확률 변수는 들어가는 x가 무수히 많아 몇 개 없어. 그래가지고 걔네 좀 소중히 다뤄주라 그랬죠? 그래서 3대 2패, 그럼 여기는 F3이지만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P3 이렇게 싸가지없이 안 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쓴다고 했냐면 얘는 3 이렇게 적는다고 했어. 이런 표현법이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대충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똑바로 쓰려면 여기다가 대문자 X가 요고일 때 라고 이렇게 달아주면 일단 1단계 통과고요. 두 번째, 자, 요거 답이게 틀렸게? 틀렸습니다. 이유가 뭐게? X. 대입할 수 있는 X가 누군지 써줘야 돼. 뭐부터 뭐까지야? 0, 그래, 0. 그냥 이렇게 써주면 여기다 우리 엄마 대입해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 대입되면 막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뭐까지 대입되는지 꼭 X는 0, 1, 2, 3, 4, 5 이렇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런 녀석들 뭐 생각해도 뭐 문제 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서술하세요 라든지 주관식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거 중요하다 라는 말 해준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나쁜 드립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자는 뜻이야. 어쨌든 자, 1번 2번 됐습니까? 자, 3번 4발 이상 명중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게 확률입니다. 근데 X가 뭐 이상? 4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니? 하지만 4 이상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지만 너무 크게 썼다. 실제로는 뭐랑 뭐를 말하는 거야? 4와 5 됐니? 그래가지고 쓸 때는 P X가 뭐인 경우와? 4인 경우와 더하기 P X가 뭐인 경우? 자, 둘이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요. 더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겹치는 게 있나를 확인해야 돼. 됐나? 근데 4개인 거랑 5개인 건 겹칠 수가 없죠. 이거 식으로만 씁시다. 잘 봐. 여기다 4 대입한 게 이건 거 알겠니? 여기다 5 대입한 게 이건 거 알겠어?
답으로만 쓸게요. 답은 옷이 얼마? 4. 네 발 명중할 거기 때문에 다섯 자리 중에 명중할 장소 네 개 골랐다. 이해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명중은 몇 번? 네 번. 명중 안 하는 거 몇 번? 한 번. 되니? 자, 플러스 얘는 뭐야? 몇 번 명중? 그래가지고 다섯 번 다 명중이니까 55고요. 4분의 3이 몇 번? 다섯 번. 그리고 4분의 1은 몇 번? 빵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안 써도 되겠죠? 쓸 때는 영승이라고 써줘도 되고. 자, 그게 3번인 거 됐으니까. 네. 자, 쌤이 말한 게 이거다. 그거 뭣도 모르고 풀면은 이거 못 구하겠죠? 맞지? 아, 물론 구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 오래 걸리는 동안 다른 애들이 벌써 막 앞서가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분포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항분포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이걸로 뻘짓거리 하다가 아 이거 이항분포잖아 이러면 이미 10분 5분 지나간 거야. 알겠지? 그럼 꼭 저 말 기억하고 요식도 남게 하시고 뒤로. 자, 거기도 지금 문제에 이항분포라고 써있니 안 써있니? 안 써있죠. 자, 그럼 걔가 왜 이항분포인가 또 같이 느껴보도록 합시다. 치료율이 몇 퍼센트? 그럼 어떤 확률이 현재 등장했는데, 야, 80%라는 거는 확률로 말하면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야? 0.8을 말하는 거죠. 100분의 80이니까. 됐나? 80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자, 퍼센트라는 거는 단위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쓸 때는 0.8 또는 5분의 4라고 써주는 게 깔끔하죠. 보통 우리 분수로 많이 푸니까. 됐나? 자, 그럼 보자. 치료율이 80%다라는 말은 내가 먹었을 때와 니네가 먹었을 때와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얘네가 먹었을 때 이 치료율이 변하면 돼, 안 돼? 먹을 때 무슨 엄마 날 깨주세요, 날 깨주세요 이거랑 밥을 먹고 먹든 식구 30분 뒤에 먹든 밥에 싸먹든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 약을 계속 처먹는 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 시행을 뭐라고 봐도 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여기 졸라 많아. 좀비처럼 이질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태용이 먹어. 딱 태용이 입에 넣어. 태용이가 딱 먹고 얘는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옆에 애한테 먹어. 이 시행이 무슨 시행이다? 독립시행이다. 됐니? 이해됩니까? 자, 근데 치료된 환자의 수는 자, 몇 명한테 투여한대? 100명한테 투여하면 몇 명부터? 빵명부터 몇 명까지? 100명까지 치료될 수 있죠. 됐나? 그 하나하나의 확률을 우리는 무슨 확률이라 그러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그러고 그 확률 모두를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그거를 이항분포라고 부릅니다. 됐나? 이해되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야, 100명이면 아까 봐봐. 이거 몇 번이었니 아까? 활 몇 번 쐈어? 자, 5시면 옷은 이런 거 기억나니? 100명이면 100시 몇 나오는 거 알겠어? 네. 100승에 대한 그 지수들이 나오는 거 알겠니? 네. 얘가 10승이면 얘는 90승이겠죠? 구할 수? 없어요. 없지. 이해됐나? 그러므로 이런 건 이항분포인 걸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두뇌여도 못 풀어. 알겠니? 그러니까 꼭 이항분포임을 찾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할 겁니다. B라고 쓸 거고요. 뭐 콤마? 100, 얼마? 5분의 4. 5분의 4. 좋습니다. 문제가 난이도를 좀 어이없게 높이기 위해선 치료되지 않을 환자의 수를 물어보면 5분의 1이라고 써야겠지? 이런 건 뭐 안 헷갈리면 되지만 그렇게 치사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통해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있더라. 평균 익스펙테이션 X라는 녀석은 저 둘을 모으면 되고 곱하죠. 그럼 80이네요. 당연히 80%니까 100명 중에 8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뭐 낮겠다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이항분포의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것은 쌤이 일부러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이과 같은 애들은 식정리의 연습을 위해 한번 해줬거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 쌤 생각에는. 그래서 결과만 기억하길 바래.
알겠나? 그리고 이게 아마 증명과정이 129페이지 중간에 있으나 그것도 사실은 좀 간략하게 만든 증명이고요. 실제로 증명은 아니야. 그래서 너네는 요 증명이 굳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아, 하나만 더. 130페이지 잠깐만 볼게. 여기 큰 수의 법칙이라는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 요 내용이 지금 요 문제집에는 빠져있는데 지금 설명만 하고 지금 넘어갔거든. 요거는 쌤이 뒤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 나올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런 뜻이었다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132로 와서 자, 평균 구할 수 있고요. 자,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누구만 곱해주면 돼? Q가 5분의 1이니까 여기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6 하면 되겠나? 맞죠? 1번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구했지? 2번 별표. 어? 제곱의 평균이네. 질문. 그거 구할 수 있냐? 자, 일단 2번에서 구하라는 x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이쁘게 expectation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x들을 전부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 낸 거지.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없습니다. 질문. 2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네 혹시 이거 기억하니? 추억의 문제. A 플러스 B가 3이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7입니다. 뭐 물어볼 것 같아? A, B는 이라는 걸 전에 3학년 때 배웠지?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별의별 문제에서 이거를 변형한 식이 졸라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냐? 너네가 배우는 단원마다 최소한 4번씩은 나와 쟤네. 그러니까 이제는 엄청 익숙해졌죠? 이 문제의 원리는 뭐야? 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그래? 완전제곱식이라 그러죠? A 플러스 B를 뭐 한 뒤? 제곱한 뒤.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근데 지금 이게 얼마고? 3. 3이니까 좌변은 9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얼마고? 7. 7이니까 얘가 2가 되어야겠네? 그래서 AP는 얼마다? 네. 라고 풀었던 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내용이야. 물론 이거에 상승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고 다양한 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원리. 자, 식을 주고 이 중에 일정 부분들의 숫자를 알려주면 남은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그 2번 문제 똑같은 거다. 자, 분산 구하는 식 외워달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익스펙테이션 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세요가 우리가 구하는 방식인데 거꾸로 분산을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다. 지금 평균이 얼마니까? 여기 80 대입하면 나올 수 있겠지? 자, 80 제곱하면 얼마냐? 640이냐? 6400. 그럼 저를 6400 넘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6416 써주면 되겠지. 2번 알 수 있겠니? 곱셈 공식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다음. 이렇게